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약속의 땅,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렇게 들어간 그런 사건입니다. 1장부터 5절까지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. 요단강을 건너고. 그래서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들어가서 그 민족을 쳐부수고 땅을 취합니다. 큰 여리고성도 함락시키고 또한 그곳에 다섯 왕이 연합해 있는 그 연합군도 여호수아 장군이 쳐부수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다 주죠.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취한 땅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, 오늘 15장은 그 중에서 그 유다 족속들이 가지게 되는 그 땅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보면 유다 자손들의 땅은 이제 그 사해가 있죠. 사해 그 왼편에 그 남쪽으로 유다의 땅이 주어지고, 그리고 그 뒤에는 유다는 굉장히 큰 부족이죠. 그 유다 그 부족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, 유다 족속의 그 땅, 그 땅이 앞으로 그 북쪽 이스라엘과 그 남쪽 유대를 이렇게 가늠하는데 그 지역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그 큰 성을 정복시키고 그 많은 왕들을 무찌른 다음에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.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승리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약속과 그 승리.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우리 15장을 볼 것 같으면은 그 갈렙이 그 지역을 또 점령해요. 그것은 또한 이제 작은 승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. 우리의 삶은 천국 가기까지 우리는 전투의 삶이죠. 우리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전투요. 삶 자체가 그 파이팅. 우리의 전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나와의 싸움, 또 타인과의 어떤 싸움도 있을 수가 있죠. 무엇이 정의인가. 자,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하셨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큰 여리고성 그리고 그 족속들을 다 멸망시켰잖아요. 그리고 남은 조그만 싸움도 있지만 그 싸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.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는 싸움이죠.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. 승리해볼 것 같으면 마귀를 보고 대적하라 그랬어요. 마귀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마라 그랬죠.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. 예수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.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적을 무서워하든지,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에
아이성과 같은 사건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큰 성은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작은 성이지만은 그래서 한 3,000명 정도 보냈는데 쫄딱 그냥 그 패하고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. 그것은 뭐죠?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그 머리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머리를 작살내는 거예요. 그 사탄이 꾸물꾸물 꿈틀거릴 수가 있게 잠시 동안.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사탄은 머리 없는 사탄, 머리가 마스러진 사탄.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뭐 그렇다고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.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세고 우리보다 간교하되 그러나 우리는 The blood of Jesus Christ,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영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사역,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, 우리의 생을 통해서,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,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, 우리 가정에,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.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아직도 싸움거리, 전투거리가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우리는 믿습니다.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앞으로의 삶, 그 미래의 삶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. 귀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